방울부지 안 흔들게요. 방울부지 흔들 힘도 없다. 마지막에 이래서 안 좋네. 아니 마지막에 하면 더 좋죠. 왜냐하면 이래 왔다 갔다 하면서 저 사람 보면 뭐가 보이고 더 좋죠. 뭐부터 얘기할까? 나쁜 거부터 얘기할까? 네. 본인 이혼해야 됩니다. 갑자기요? 네? 갑자기요? 부부관계가 뭐 모르겠어요. 지금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제가 지금 느끼는 게 저는 지금 현재를 느낀다기보다는 앞으로를 봤을 때 본인의 짝은 없어요. 지금의 남편하고 끝까지 가는 게 안 보인단 말입니다. 벌써 이혼을 했어야 되는데 이혼을 안 하고 공방수를 뒀으면 만약에 이혼이 안 됐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말 뜻은 뭐 일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집으로 온다든지 떨어져서 지낸다든지 주말 보고 그게 이제 이혼수 대신 공방수라는 거거든요. 본인은 결혼을 했으면 한 가정에서 부부가 같이 살고 자식 키우고 아침 같이 먹고 저녁 같이 먹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같이 자고. 그런데 본인한테는 그 복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혼할 마음이 없다. 선생님 무슨 소리예요. 저 이혼 안 할 건데요. 신랑 정말 좋고 우리 사이도 좋은데 이렇다면 제가 점사를 잘못 봤다는 말이 아니라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40 중반 후반까지는 그런 식으로 좀 지내셔야 돼요. 지금 숙려 기간 중이에요. 숙려가 뭐예요? 합의 이혼 접수해서 숙려 기간 몇 개월 뒤에 이혼이 아, 그럼 이혼 지금 진행 중이네? 예. 그럼 제가 틀리게 본 건 아니잖아요. 아, 근데 떨어져 1년 정도 떨어져도 있었어요. 그 사람이 회사를 다른 데로 가면서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이혼을 안 하는 방법은 40 중반 후반까지는 그렇게 떨어져서 지내고 50 중년에 들어서는 두 사람 간에 합의가 붙기 때문에 이혼수도 없고 공방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얼마든지 가는데 그 참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 기간을.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네. 그게 본인의 아까 제가 처음 말한 안 좋은 거. 근데 배우자 거를 굳이 안 봐도 저 기준으로 이게 당연하죠. 나오는 거예요? 네. 원래 신체 여기는 사주팔자 안 적어요. 안정돼.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걸 적으면서도 영을 받고 또 때로는 안 적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혼이 더 낫네요. 네. 죄송한 얘기지만 내가 본인하고 무슨 악한 심정이 있다고 잘 사는 부부 행복하게 살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사는 사람 보고 이혼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말을 하겠어요. 맞죠? 그리고 두 번째 좋은 점은 본인 혼자만 보면 참 좋아요. 본인 혼자만 보면 앞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노력한 만큼 성과도 따라오고 집이 가정에서부터 내가 온 때가 내 기운이 죽어버리니까 밖에 나가도 뭐가 마음이 편치 않다는 거예요. 본인 혼자만 봤을 때는 본인 가정에 혼자 살면 가정에서도 내 기운이 좋고 밖에 나가도 그 기운을 가지고 밖에 나가도 내 좋은 기운으로 내가 노력한 만큼 사람들하고 마찰없고 내가 노력한 만큼 시샘 질투가 아니라 인정을 받고 또 거기에 따라 들어오는 내 자리를 차지를 하고 또 그 뒤에 돈이 따라 들어오고 다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안 좋은 것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걱정거리가 되고 내 삶이 궁금해지고 점을 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말로 끝나는 이유는 우리가 조상님을 모시고 신령님을 신을 모시는 제자다 보니까 본인의 조상부터 들여다본단 말이에요. 이 집안의 조상이 뭐가 편치 못해서 이 자손한테 다 막혀서 이게 조상에 눌려져서 귀신에 눌려져서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나 그거부터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는 조상은 없어요.
본인한테 무슨 조상 구슬을 해라, 뭐 조상이 네 앞을 막아서 뭐 구태줘야 된다, 그거 정말 미친 짓이에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어. 아시겠죠? 다른 거는 특별하게 모르겠어요. 이혼의 숙련 기간이라는 거는 서로 간에 조금 더 조율을 해보라는 뜻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 사람하고 숙련 기간을 가지면서 좀 더 살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안 들어요. 안 들면 빨리 5월이 돼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힘들어요. 정신적으로. 그렇게 되면 그게 정리가 되고 나면 그 사람이 배우자분이 사주팔자가 더럽고 안 좋아서가 아니라, 처음에도 말했다시피 본인이 이렇게 가지서는 안 되는 걸 가지고 옆에 둬서는 안 되는 걸 뒀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그런 거고요. 이 사람하고 이렇게 이제 등을 돌리고 각자의 길을 가게 되면 그 사람도 괜찮고요. 본인도 괜찮아져요. 다행이네요. 선택에 혹시 나중에 미래에 더 안 좋은 선택을 했을까봐. 아닙니다. 아닙니다. 만약에 더 안 좋은 이혼이라는 거를 더 안 좋은 선택이었으면 제 입에서 처음부터 본인이 그 말하기 전에 이혼이라는 말을 안 했겠죠. 나머지는 크게 무슨 건강이라든지 질병 이런 거는 없고요. 괜찮습니다. 근데 저희가 딸이 하나인데 딸도 좀 저 25살 밑으로 안 봐요. 그런데 뭐 진로에 대해서는 안 보지만 엄마 젖줄 본향으로 이렇게 보면 자식이 보이는 게 뭐냐면, 그 자식 때문에 엄마가 크게 놀랄 일이 있다든지, 그 자식 때문에 뭐가 엄마가 죽는 그날까지 뭐 걱정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친구는 아니에요. 다른 건 크게 뭐 문제될 건 없으니까요. 오늘 팩트는 그건 것 같아요. 본인이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이렇게 신청을 해서 왔겠지만, 원인은 이게 정리가 되고 나면 본인이 계획하고 내가 하는 만큼은 다 이루고 살 수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제가 그 저희 엄마랑 같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제가 회사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엄마가 아기 때문에 네. 계시는데, 이건 너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엄마 이름하고 나이만 한번 써주보세요. 말띠라고 하셨고. 나이만 적으면 돼요. 보자, 말띠면 69. 맞아요. 서로 상처라서. 본인하고 엄마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살이 있고 충이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하고 살이 있거나 충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거는 없는데, 본인 자체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애를 맡기기 위해서 엄마하고 같이 산다지만, 본인 자체가 내가 성인이 되면 혼자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떨어져서 한 번씩 뭐 무슨 날 때만 집에 찾아가고, 아니면 평상시에는 전화로 안부만 묻고 이렇게 해야지, 살을 맞대고 성인이 되어서 살을 맞대고 살 수는 없어요. 이번에 뭔가 좀 다툼 있고 좀 따로 사는 게 어떠냐 얘기가 나와서 따로 살면 훨씬 나아요. 네, 그러면 좀 엄마하고 관계가 더 좋아집니다. 아시겠죠? 네, 전 혼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뭐 좀 아직 한참 젊은 나이인데 이리 보고 저리 봐도 혼자 사는 게 낫겠습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저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아까 나쁜 거 좋은 거 하셨는데 좋은 거 하나? 그 좋은 거는 그거예요. 나쁜 걸 정리가 되고 나면 본인 혼자서 살아가는데 아무 불편함 없이, 안 좋은 거 없이 살아가는 거. 제가 진급할 것 같기는 한가요? 저 진급 본인 올해요? 응. 아니요. 올해는 없습니다. 올해. 만약에 진급을 한다면 진급 시기가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추울 때, 올해 22년도 추울 겨울 아니면 내년 상반기 넘어가야 돼요. 올해 3월에 발표가 있는데. 안 돼요, 그거.
제가 신이 아니니까 그 틀릴 수도 있으니까 희망을 가지세요. 아시겠죠? 문서원은 없어요? 저. 없어요. 42 있어요. 42? 네.